네, 삽목용 흙은 저는 피트모스 한번 썼던 흙을 비분 없이 해놓고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이런 피트모스 구입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다이소 같은 데뭐 상토도 좀 팔고, 원에 하는 곳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전 마사토 모렐 뭐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좋은 걸로 하셔가지고 하면 돼요. 예, 비분이 없으면 좋습니다. 비분, 비료기가. 네, 오늘은 또 삽목을 할 건데요. 요즘에 삽목을 계속 지금 이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하는 삽목은 뭐냐면, 오갈피 삽목을 할 겁니다. 오갈피. 그래서, 여기 지금, 센서 보시면, 약 24도, 25도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무렵이고, 그 다음에 습도가 90%입니다. 90%. 이제 앞으로 장마니까 계속 이 상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목을 하면 지금서부터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삽목을 하는데, 여기 오래 자라는 신초예요. 그래서 오래 자란 가지로 하는 것을 녹지 삽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녹지가 아니고 봄에 잎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을 숙지 삽목이라고 합니다. 경화된 거. 그래서 지금 삽목이 딱 좋은 게이 신초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이 멈췄어요. 자라는 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지금 하면은 카로스 형성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계속 이제 저는 삽목을 할 거고요. 이 오갈피를 또 다들 그 좋다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나무도 좀 쓰고, 열매도 좀 채취를 하고, 당금주도 좀 만들고, 그럴 목적으로 하는데, 요게 실생으로 해도 되는데, 실생은 2년이 걸립니다. 2년 만에 발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삽목을 하는 게몇년 빠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고요. 개체수 늘리는 거, 과실 달리게 하는 거,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다음에 요갈피는 설명을 뭐 지금 드릴까 나중 드릴까요?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기운을 보강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혈액순환 좋으니까요. 그래서 혈액순환 좋아지고 기력 보강하는데, 그다음에 허리, 무릎, 관절, 뭐 골절, 타방, 이 뼈에도 엄청 좋아요. 그다음에 또 좋은 데가 뭐냐면 신장을 좋게 해주고, 간을 또 보호를 하니까,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탕이나 뭐 차로 해서 마시기도 하고요. 나뭇가지, 잎, 열매 뭐다 씁니다. 그리고 인삼, 이파리 다섯 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포닌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포닌. 인삼하고 똑같게. 인삼 못지않게. 사포닌. 그리고 파낙스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인삼. 그 다음에 오갈피. 또 하나가 황칠나무. 예, 황칠나무. 지난번에 제가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쇼츠. 예, 그 남쪽에, 완도 쪽에 많이 있어요. 이파리가 삼지창 같아서 동물들이 삼지창인 줄 알고 근처를 안 가요. 그래서 보호를 받죠, 스스로. 비소가 들어있고, 장보고 해상황에 가장 주력된 무역 물품이 이 황칠나무. 황칠의 그 진액이죠, 도료. 자, 그래서 여담 그 정도로 하고요. 아, 그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여기에 또그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 그래서 칼륨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속에 유해한 나트륨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체외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은
열이 높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저혈압, 고혈압 예? 다 잡아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먹어도 이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아주 강화시키고 정력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칸토시사이드 D 성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아주 알코올분해 간 회복에는 아주 딱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론 이 정도 하고요.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시가 드문드문 나고 이 입과 입 사이가 좀 길어요. 그러면 이 하단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입자루의 아랫부분을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그 도구로 날카로운 도구로 그리고 두 마디 내지 세 마디 잘라서 꼽아주시면 돼요. 지금은 요거는 세 마디 했고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잘라주는 이유가 카로스 형성이 그 다음에 밝은 물질이 가장 많이 들은 게이 입자루의 이 부근에 있습니다. 위아래에. 그래서 이 부근에서 뿌리가 또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상처 위압이 엄청 빨라요. 이 하단 부분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자루의 아래쪽을 잘라주십시오 하는 거. 그래서 카로스 형성되고 카로스에서도 발근이 되고 이 부근에서도 발근되는 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통 두 마디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세 마디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삽목을 주로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또 이렇게 잘라내고 꼽기도 해요. 그 방법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그 양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오래 버티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만 방해가 안 되면 가급적이면 그대로 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화가 있어요. 정화. 이게 쭉쭉 자라나는 부분을 정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장이 거의 끝났으니까 뭐 저는 그대로 둡니다만 그다음에 신장이 안 끝났을 때는 조금 까다로운 거는 정화를 이렇게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원칙인데 저는 그대로 해요. 그러면 성장이 딱 멈추고 그다음부터 이제 카로스 형성되고 발근이 되니까 그래서 그 원칙만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꼽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난해 묵은 가지란 말이야, 이건. 여기 잘린 부분 올해 신초고. 근데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까다로운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신초를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신초. 그리고 오래된 나무보다 뭐몇년안된 나무가 훨씬 또잘 됩니다. 똑같은 신초래도요. 이건 아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자란 가지로 하는 것을 녹지 삽목이라고 해요. 녹지 삽목. 그다음에 장마 때 이때 해주는 게 가장 잘 되고 지금 이때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 인위적으로 습도 조절을 안 해줘도 돼요. 비닐 안 씌워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요때가 안 되면 또 가을 장마 때 하시면 또잘 됩니다. 그죠? 지금 안 되는 건 가을에 또잘 되는 그 수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주 삽목이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늘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근이 되면 다시 한번 올려 드릴 수도 있고, 그렇처럼 발근된 것까지 해서 한 묶음으로 올려 드릴 수도 있고, 지금 삼목식이니까 오늘 것만 올려 드릴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여러분 하여튼 이리저리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분인데 또 삽목 기초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습도가 높을 때 해라. 삽목용 흙은 물빠짐 좋고, 그 다음에 균이 가급적이면 없어지되고, 그 다음에 비료기가 가급적이면 없어지된다. 그래서 모래라든가 뭐 이렇게 상토, 피트모스, 마사토 그런 거 쓰십시오 하는 거. 그 다음에 삽수 조절할 때는 입자로에 바로 하단을 잘라 주십시오 하는 거. 그것도 깨끗하게 잘라야지 된다. 뭉그러지면 상처 아무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도 습도가 높은데 부패를 안 하게 해서 칼로 생성까지 가려면 균을 잡아야 되니까 살균제를 있으면 쓰십시오 하는 거. 살균제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피신 M이라는 거 쓰고 있고요. 요거 요거 쓰고 있습니다. 한 8,000원 정도 농협에서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거 톱신 페스트 만드는데 저는 쓰고 있고, 그 다음 뽕나무 균약병 잡는데도 쓰는 용도예요. 그래서 살균제 처리를 해주자 하는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혼탁하죠. 물을 타놨어요. 그래서 배부식 20리터 그 약통에 10g 내지 20g 넣으니까, 여기는 약간 양만 넣습니다. 약간만. 그래서 부패를 가급적인 모독에 살균제 처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삽목된 거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두십시오. 하는 거. 카로스 형성 되기 직전에, 그 직전에 움직이면 흔들려서 뭐 흙도 이렇게 균열이 가고 하니까 카로스 형성됐던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근에 져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10분, 20분 간격으로 두 번 충분하게 주시고 주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다 스며든 다음에 10분, 20분 후에, 그렇지 않으면 30분에 다시 한 번 주시고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는 원칙이 그래요. 구독, 뭐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런 소리를 안 드립니다. 제 영상 보시고 이게 뭐 도움이 되겠는데 하면은 여러 번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그 도움되는 영상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 중에 이거저거 좀 찾아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참 뒷배경에 이런 거 계속 보이네요. 그죠? 필감원 옆에서, 필감원 옆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필감원 지난번 영상에 올렸었죠. 삽목하는 거. 그 후에도 야금야금 해가지고 아주 많이 해놨는데, 이 하단 보실까요? 하단. 하단 보면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발근이 탁 튄 거예요. 그렇죠? 발근이 됐고, 여기도 보시면 발근이 다 된 거네요. 이거 이제 장마철 됐으니까 슬슬 봄밭으로 가든가 화분 작업을 하든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삽목은 조건만 맞춰주면 아주 요리 잘 된답니다. 쉽습니다.